그러다가 4.19가 됩니다. 4.19가 되고 이제 그 이제 그 이 허정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쓰니까 민주당에서 들었으니까 장면 씨가 김대중 씨를 아니에요. 그렇잖아요. 그냥 그렇게 지났어요. 그렇게 지나다가 원래 이 양반이 이 김대중 씨가 59년에 인제에서 보궐선거를 하니까 그 출마합니다. 그 출마해서 거기서 나상근이라는 사람한테 떨어져요. 나상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옛날 그 전매청에 그 저 이 왜 그 저 주주총회에 나가서 떠드는 그 저 무슨 꾼이라고 합니까? 그 그 이제 그 전문적인 그 아마 우리 유기남 선생 아시는 나상근이라고 뭐 사실 사기꾼이죠. 그 사람이 자유당으로 나오고 이제 그 김대중 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가서 그 선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깝게 무교동에 그 또 아래 들고 있던 기자들이 모두 가서 조증기사,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조증기사. 그 선거 때 김대중 씨 후보한테 유리한 기사를 써가지고 그 이제 도와주고 그랬어요. 그런데,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때 인제의 경찰서장이 전영산이고, 그 다음에 3군단장이 오덕준 장군인데, 중장인데, 뭐 그땐 그 이제 선거 부정이냐는 게 말할 수 없습니다. 완전히 부정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대중 씨가 인제로 가느냐. 인제 21사단이 있습니다. 21사단은 뭐 그 전부터 한동안 그랬지만은 호남 아이들만 받아요. 그러니까 21사단이 완전히 호남 그 젊은 아이들 사단이에요. 그때 그랬습니다. 그리고 그 군인들로 자식들이 갔으니까 부모들이 또 따라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꽤 살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고 간 거죠. 그걸 보고 갔는데 어렵죠. 거기서 벌어지는 현상은 어떻게 벌어지느냐. 오덕준 장군이 부대는 꽉 통제해가지고 그 이제 뭐 정치인들 선거 운동하는 건 부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선거 기간 중에 군인들은 외출도 안 시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. 그때 그 군대에서 그 부정선거는 그 이제 21사단에서 선거를 보니까 투표소를 군대 안에다 설치하고 투표 기표소 위에다가 널판지를 깔아서 거기에 사실은 그 저 그때 뭐 정보사입니까 뭔가 보안입니까 올라가서 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면 이 붓값으로 찍게 돼 있잖아요. 거기다 끈을 매달아 가지고 위에서 붙들고 있어요. 여기서 보다가 엉뚱한 데로 가면 들어올린다.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김대중이가 날고 뛰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날고 뛰어도. 그래서 나선거지가 되고 김대중이가 떨어졌습니다. 그거 또 와서 이제 무교동 상록수에 와서 또 그런 거 지냈죠. 그러다가 이제 4.19가 났어요. 4.19가 나고 이제 그 허정과도 정부에서 7.29 총선거를 하잖아요. 7.29 총선거에는 뭐 민주당은 말뚝만 박아도 된다는 선거였거든요. 근데 김대중 씨가 또 인제에 가서 도전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인제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. 그 보궐선거 때 경찰서장을 하던 전영산이라는 사람이 자유당 간판을 걸고 출마했어요. 7.29 총선거에. 그리고 이 선거는 완전히 자유선거죠. 그 뭐 거기는 이제 군대가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또 이제 거기 가서 도와주러 갔다가 왔죠. 갔다 왔는데 떨어졌어요. 전영산 씨한테 떨어졌어요. 그 자유당 경찰서장 하던 사람이 자유당 간판을 밀고 나왔는데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이 6대 국가, 5대 국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랬더니 5대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뭐 3분의 2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반민주행위자 공민권, 4.19에서,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을 그래서 7.29 총선거에서 김대중 씨가 떨어지니까 김대중 씨 부인 차 여사가 자살했어요.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. 안 보이니까 자살했어요. 그 김홍일 씨, 김홍업 씨의 어머니죠. 그러다가 이제 7.29 총선거에 나가는데 또 떨어졌죠. 7.29에서 떨어지면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국회에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옛날 자유당 간판을 메고 나와서 당선된 사람 다 내물었어요.
다 내모르니까 전용선이도 그 반민주 행위자가 돼서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선거를 1961년 5월 12일 날 그 이제 또 보궐선거를 합니다. 거기 또 갔어요. 또 가서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. 그동안에 이 김대중 씨가 보물을 하나 캤어요. 뭐냐면 언창록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일부에서 김일성 대학에 그 다닌에서부터 이 아마 상당히 그 조직 활동에 그 이제 밝았던 친구는 뭐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월남을 해가지고 인제 그 기린면인가 어디에 와가지고 남쪽에 약사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약국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김대중 씨에 관해서 늘 아직 그 종잡을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때 엄창록이하고 김대중 씨하고 인연도 뭔가 제3의 세력이 말하자면 그 이 연결시켜줬다 하는 그런 그 이 의심이 끊임없이 있었어요. 아무튼 엄창록이라는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시리부하고 이 61년 보궐선거 때 엄창록이가 조직을 맡습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선거사상 점조직 선거운동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어요. 3인조, 5인조, 7인조 이런 그 점조직에 의한 득표 이저 계통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거를 엄창록이가 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.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? 아마 3전 5기인가 4전 5기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원래 그때는 국회의원 그 저 이 당선 통지서를 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접수시켜야 국회의원 신분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소위 그 국회의원이 그 이제 원 선수 1선이냐 2선이냐 그 선수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당장 올라오질 않고 이 면 단위로 한 면에서 하루씩 잔치를 했어요. 이 여섯 개 면이거든. 여섯 개 면을 돌아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네 번째 면을 하는 날 5.16이 터졌어요. 세 번째 면. 아침 4시에 방송에 나오는데 은인자중 하던 근부가 말이죠. 뭐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했다 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즉각 지차를 타고 그 당선 통지표 챙겨들고 서울로 옵니다. 근데 그때는 그 서울 그 인재간 거의 그 이 시간이 7시간 반이 걸렸어요. 뭐 길이 엉망이니까. 오후 4시쯤 와가지고 국회의사당에 왔더니 탱크가 두 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죠. 그래가지고 그때 뭐 탱크, 이 차체를 막 두드리면서 이 당선 통지서 접수하라고 막 절규하는 모습을 그때 사진으로 찍혀서 그 어디 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그 이 국회의원 신분을 얻지 못하죠. 그렇게 이제 꺾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양반이 돈 벌 기회가 없어요. 돈을 번 기회가 없어요.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? 그 다음에 사업을 했습니다. 사실 무슨 사업을 했느냐? 정치인들 꼬봉들로부터 소금 사업을 했죠. 그 아주 뭐 유명한 사람 뭐 일이죠. 그 양반이 그 야당에 당선하는 동안에 소속 국회의원들부터 매년 1억 원씩 아마 받았을 겁니다. 그리고 이 각 그 이제 민주당에 속한 도지사들, 그 시장들,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 의원들로부터 거의 무슨 저 이 권리금 받듯이 돈을 받았습니다. 받아가지고 그거를 쓰지 않고 그 모으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재벌이 되어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그 번 돈이지 저 사람이 사업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. 그걸 가지고 그날 보니까 노무현 씨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부해서 이 저 변호사가 되고 나는 사업을 좀 잘해서 돈을 좀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아주 굉장히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자 참 우습습니다. 그 2000년인가요? 2000, 1900.